안녕하세요. 성악가의 텃밭놀이터입니다. 자, 어저께 이제 알을 다 걷고, 오늘 또 아침에 이렇게 또 집에서 나온 과일 껍데기하고 상추, 이런 거, 옥수수 예전에 있던 냉장고 퍼먹기, 예전에 있는 것들 가져와서 우리 닭들에게 주려고 갖고 왔습니다. 자, 우리 닭들이 뭔가 좀 많이 성장했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닭이 이제 봄 되면은 이제 이 전면 부부를 좀 개방해서 좀 닭장을 확장할 예정이고, 그 알 낳는 부분의 위치도 좀 뺄 때 편안하게. 제가 지금 장화를 신고 있는데 이거 완전 닭똥 밭이에요. 그래서 좀 안전하게 발에 똥 냄새 안 나게 이렇게 일단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우, 이 수탉이 아주 그냥 멋있게 꼬리 보세요. 네, 아주 멋있어요. 재래닭인데 얘네들이 알을 잘 품어요.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닭을 이렇게 키웠었는데, 재래닭을 그때 경험이 한번 있는데 한 25개 정도를 이놈들이 한번 알을 품고 앉으면은 제 눈에는, 이게 로테이션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네들끼리 계속 똑같은 놈이 한달 내내 앉아 있는 것 같아요. 밥도 안 먹고. 그러니까 얘가 27일 정도 되면 부화가 되거든요. 근데 참 이게 모성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와, 그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다 계속 그 안에서 다 알도 굴리면서 계속 이렇게 품는 걸 보면서, 와, 참 이게 대단하다.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성애 본능은. 야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은, 좀 닭장이 좀 완전하게 더 완비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우리 닭들에게 알을 열심히 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환경 조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진눈개비가 이렇게 좀 쏟아지면서 눈이 오고 있네요. 지금 눈발이 날리고 있어요. 2월에 어저께 발렌타인데이였는데, 예, 거의 이제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. 2월 16일입니다, 오늘.